뮤를 만나러 간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. 여러분 안녕하세요, 구미호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꼭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요. 여러분 저랑 같이 와보실래요? 오늘의 한상을 만나기 전 미호가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. 바로 망원시장입니다.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.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이곳. MZ세대 핫플레이스로도 유명하다고요. 미호도 이곳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뭘 먹고 미호를 사로잡은 망원시장의 맛. 그 맛이 궁금합니다. 사람들로 인산인해인 이곳. 이거 이 시장에서 히트다. 잠깐만. 사람들이 손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고추튀김입니다. 오, 이곳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이라고 하는데요. 미호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. 와, 이거 매콤하니까 추위도 안 느껴요. 몸이 뜨거워져요. 아, 열이 올라요, 막. 와, 색깔 변하는 거 봐요. 와, 이건 뭐예요? 맛술 같대요.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. 미호, 맛이 어때요? 달아달아. 바삭한 것도 있고, 그래서 식감도 살아있고, 맛도 두배. 오, 완전 강추. 애기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서른 살 애기들도 좋아하고. 서른 살 아니잖아요. 아, 좀 지피님 진짜 너무 깎은 거 아니에요? 서른 살 넘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. 사장님 사랑해요. 갑자기 고백을. 붕어빵 진짜 사랑해요.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국민간식 붕어빵까지. 이제 시작됐죠, 뭐. 겨울 맛이에요. 겨울 되면 붕어빵 무조건 먹어요. 맞아요. 그런데 미호, 오늘의 한상 잊은 건 아니죠? 와우.